안녕하세요. 이재훈 해님입니다.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이제 김치 돈가스 전골 4개 시켰고, 밑에 밥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새우전과 모듬전. 이거 제가 작년인가 해또시락을 처음 먹어보았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칼칼하고 맛있고 약간 김치국과 김치찌개 사이에 돈가스가 촉촉하게 적셔있는 거. 잘 먹겠습니다. 이 돈가스가 김치찌개 싹 배겨들었어요. 절대 느끼할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저는 이 촉촉한 튀김을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 오히려. 그리고 우유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젓. 통새우젓. 김치가 깊어서도 맛있고, 마무리 음식으로 참 좋았어요. 다른 거 좀 느끼한 거 먹고, 이거 마무리 했으면 맛있었어. 이건 가지튀김이에요. 맞아, 여기 고추튀김 유명한 데인데, 고추튀김도 좋아하는데 좀 전이 더 진짜 맛있더라고요. 돈가스 전골 밑에는 면이 있나요? 밥이 있습니다. 밥이랑 같이 안 드실 수 있잖아요. 여기 밑에 밥이 많고요. 그리고 전골로 해서 나와서 일부러 이렇게 나온 것 같기 때문에 간을 어느 정도 맞추신 것 같아요. 안 짜게. 그래서 약간 김치국과 김치찌개 사이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전골 아직 뜨끈한가요? 아직은 미지근해요. 어머, 근데 이거 좀 쫄아가지고 국물이. 아, 되게 개밥처럼 됐네.
밥 말은 건가요? 밥을 하나 덜 말았는데 덜 말 걸 그랬다. 사실 밥이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밥을 하나 더 말았거든요. 맛있어, 진짜. 전 중에 뭐가 제일 취향이신가요? 저 사실 호박전을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우전 먹고 싶어요. 김치 돈가스 연골 맛있나요? 완전이요. 좀 비주얼은 좀 이래서 그렇지.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제가 언제 한번 해먹고 싶어요. 근데 육수가 일반 김치수는 아닌 것 같고 육수를 따로 내서 하는 거겠죠? 약간 멸치육수나 이런 거 좀 내서 하는 거겠지? 집에 김치찌개 있는데 위에 돈가스만 올리면 맛이 비슷할 거야?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짜. 응? 김치찌개보다는 조금 더 안 짠 스타일이에요. 국물 좀 더 자작하게 있는 스타일. 응? 김치 우동스럽나요? 약간. 하지만 밥. 김치 우동에 밥 말은 거. 어떻게 보면 국물이 너무 딱 잘맞았다. 이제 후식 녹화 살짝 끄고 후식 갖고 올게요.